어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죠. 억울해하고 원망해하고 왜 그런 일이 나는지 모르니까 일단 나의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내가 객관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내 가족이나 다른 문제들도 조금 더 거기에 감정이나 생각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이 힘드셔서 혼자 계실 때 또는 뭐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일단 주위를 조금 깨끗하게 치우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아예 기도할 이 상황이 안 되면 이제 교회를 가서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일단 제 마음을 좀 하나님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주변을 좀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명상을 준비할 때도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끄럽고 너무 주변이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어지러져 있으면 이제 어지러운 이제 좀 그런 파장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감각을 너무 많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이제 정돈이 안 된 것 좀 정리를 하고 조명도 좀 거기에 맞게 이제 은은한 조명으로 좀 바꾸고 너무 환한 조명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용한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가벼운 이제 명상 음악이라든지 ASMR 같은 것도 좀 활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성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이제 소음은 좀 차단을 하고 제일 먼저 일단 스마트폰도 좀 꺼놓고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간섭받지 않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의식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전까지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내일 뭐 촬영하고 편집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이제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의 의식을 이제 시프팅 시키는 것이죠. 내 의식을 일정한 어떤 그런 이제 내 내면에 모으는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해오셨었던 것도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명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그런 과정들은 되게 비슷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명상에 대한 그 포인트를 제가 좀 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할 말이 많잖아요. 이제 뭐 억울한 거, 그 다음에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 근데 막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그 대상, 내가 믿는 이제 신앙의 대상, 또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이든 하늘이시든 그 관점에서도 뭔가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내가 들을 얘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명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의식을 좀 이렇게 딱 이제 내려놓고 그런 파장을 통해 그 파장과 나를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멍이라든지 물멍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도 자연은 자연이 존재하는 그런 파장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파장하고 내 의식의 파장이 이제 동기가 됩니다. 거기서 시간이 내가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게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주변과 내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거든요. 내 내면에 이제 경청하는 식으로 내 몸을 이완하고 고요히 한 상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 뇌파가 점점 이렇게 고요하게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저는 한 30분인가 20분이 지난 줄 알았거든요. 옆에 이제 사람이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끝날 때 보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분도 이제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분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저는 이제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때 이제 완전 제가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피디님 말씀 들으니까 무아지경 막 이런 온전히 명상에 딱 몰입이 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깊은 참선이라든지 명상에서 소위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랑 사실 정확하게 예치가 되는 거예요. 명상이 들었을 때 그게 나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동기화 과정 속에서 어떤 에너지적 파장을 내가 접하고
그 파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내가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깨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뒤로 삶이 바뀌셨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접한 어떤 정보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행동을 하고 어떤 거를 더 좋아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반응이 되는 그 많은 행동과 감정과 사고를 상당히 많이 변화시켰을 거라고 봐요. 기준이 됐어요, 저한테. 이제 우리가 한번 직접 명상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어떤 고요함 속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기도해 주셔도 간절한 상태니까 간절하게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명상을 하면 우리 뇌파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많이 바뀌죠. 보통 사람이 이제 이렇게 깨어나서 쓰는 대부분의 파들은 다 베타파예요. 이제 베타파가 보통 한 12Hz 이상 되는 파를 베타파라고 하는데 적절하게 주의 집중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몰입해서 뭔가 할 때는 그래도 20Hz를 크게 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제 베타파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알파파를 이제 크게 이제 율동을 치게 만드는데 보통 이 알파파도 눈을 뜨거나 뭔가 외부에 이렇게 내가 딱 이제 귀를 기울이거나 이제 하면은 알파파가 싹 사라져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내면에 몰입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알파파가 내가 눈을 살짝 뜨거나 깨어 있어도 알파파가 계속 율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알파파가 쭉 나오다가 아주 깊은 무식에 들어갈 때는 사실 세타파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이제 때로는 아주 높은 파장 중에 감마파라고 있어요. 이 감마파가 같이 세타파랑 같이 싱크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랜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느리면서 잔잔한 파들이 나타나는 이 이제 세타, 감마, 커플링이라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 리듬이 마치 이제 아주 멋진 이 관현악처럼 서로 다른 주파수인데도 동계가 되면서 마음이 아주 고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때가 되면 시간의 흐름을 거의 못 느낍니다. 공간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공간적인 의식도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이제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이 오더라도 내 깊은 데서 이제 느린 파들에 대한 훈련들을 내가 이제 체험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의식적으로 많은 자극이 오더라도 그 뿌리가 깊어지니까 흔들림이 이제 덜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 뜨고 또 눈 감고 뇌파를 측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기도나 명상을 이제 하셔서 쭉 내면에 들어가시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또 저희가 관찰하면서 뇌파로 쭉 모니터링하고 측정을 할 겁니다. 초기에는 여기 이제 세로 축이 이게 단위예요. 네. 이제 단위는 스케일링이 이제 그때그때는 달라서 이렇게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한 1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약하게 좀 잔잔하게 보인다면 이제 좀 몰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는 꽤 좀 이제 증가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세로 축의 눈금이 달라지죠, 단위가. 네네. 잘하셨네. 그래요? 뭐 이제 감정적으로 더 차분한 느낌도 있고. 확실히 이렇게 막 시끄러웠던 게 좀 조용해지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봐라. 네, 네. 일단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를 시키고 그런 감정을 지나치게 이입하지 않고 감정과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을 분리시키고 자꾸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감정적인 어떤 패턴화된 대응에서 좀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아멘. 알겠습니다.